12월 10일 이후 곧 자동 말소될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굳이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기등기이고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기등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소유권 등기에, 소유권 등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등기부 등본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에다가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기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그 즉시 지체 없이 바로 해야 하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분양받는 경우에요. 분양계약서만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분양계약서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바로 부기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권리상태니까 해당 주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주택이 공사 끝나고 새 집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는 거니까 그때 부기등기를 바로 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법 시행 전이면 2020년 12월 9일까지겠죠.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자, 이때는 이 법 시행 후 2020년 12월 10일 그 이후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림 보시면 2022년 12월 9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이 2020년 12월 10일 날 시행됐으니까 원칙적으로 2년이면 2022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근데 올해 12월 10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일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 전에 12월 9일까지 하라라고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자, 첫 번째 경우에 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만약 첫 번째 경우와 비춰본다면 두 번째는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고 되어야 될 텐데, 다시 보시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실제 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기등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에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칙을 보니까 부칙은 2020년 6월 9일입니다. 실제 이 법은 2020년 6월 9일 날 공포가 됐는데요. 부칙 1조를 보니까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2020년 6월 9일 날 공포했고 그때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니까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사조를 보니까 부기 등기에 관한 경과 조치라고 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분명하게 법에 보시면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죠. 자, 이건 앞서 제가 분양받은 주택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요. 만약에 법 시행 전에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계약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서 부기등기를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법 시행 이후에 그 집이 준공이 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경과조치 내용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분명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했지만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나와서 주택이 없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2년 이내가 아니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그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일부 기사나 심지어 지자체에서 이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안내문에도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년 유예기간이. 이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유예기간 전에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민특법 제67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3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에 바로 나와 있네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민특법 시행령에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금 세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부기등기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은 200만 원, 2차 위반은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00만 원 이하로 과태료가 처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기등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앞서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바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된다. 올해 12월달이든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이든 어차피 금방 자동 말소될 텐데 왜 번거롭게 굳이 지금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해야 됐었으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 11일부터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아마도 과태료 처분이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도 이제 이건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제도 시행이 법에 규정된 만큼 자동 말소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1일 날 자동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하루 차이라도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기등기는 어디에 하는 거냐? 등기기관은 등록임대주택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 주의하실 건 내가 살고 있는 곳 관할 등기소가 아니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등기 방법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12월 9일까지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12월 10일이 토요일이니까 미리 가서 하시되 사실은 9일까지가 아니고 더 먼저 가셔야겠죠. 좀 지혜롭게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12월 9일날 당일날 하시려고 그러면 많이 몰릴 수 있어요. 미리 가셔서 부기등기를 하시기 바라고 혹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것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따져보면, 2022년 12월, 다음 달 중이죠. 12월 중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했었잖아요, 정부가. 이 말이 나오면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기등기 유예기간은 연장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기등기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만약 이 등기부 등본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주택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는 건 해당 집주인과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둘밖에 모르거든요. 물론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찾긴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둘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부기등기로 표기가 되면 집주인과 임차인 이 둘 외에 제3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집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이 집이 등록 임대주택임을 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부기등기가. 이렇게 알려서 좋은 건 뭐냐, 만약에 누군가가 전세나 월세 얻으려고 할 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전세, 낮은 월세로.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이런 임대주택을 선호하는데 이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유예기간 연장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12월 중으로 발표될 개편안에 일부 세제 혜택이 부활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더욱 유예기간은 연장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12월 9일까지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제가 이 부기등기가 시행이 될 때 경과조치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년 유예기간에 해당이 되시는 그 대상자는 이 지자체 안내문이나 일부 기사에서는 법 시행일 전 등록 임대주택, 법 시행일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법문 보여드렸죠. 분명 민특법 부칙에는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 임대주택의 뜻이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그러니까 이미 법 시행 전에 해당 주택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시행 전에 분양계약서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 시행 이후에 그 주택이 공사 끝나서 새 집이 돼서 보존 등기가 나왔다면 그때는 2년 유예가 아니고 보존 등기가 나오는 즉시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분들이 법 시행일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 알고 계셔서 아마 혼란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법 시행 전에 분양계약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왜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 그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아봤는데요. 임대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책임이 많을까 탓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아가잖아요. 그냥 받는 만큼 책임이 있구나라 생각하시고 부기등기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